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트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트리스트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본인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을 한다. 써보고 이 사용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줘라 라고 메일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좀 신박한 기능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아트리스트에서 AI 보이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거의 뭐 AI가 대세를 달리고 있는데 아트리스트까지 AI를 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발레스트라 컨트레 컨트레 리포스 드롭맨 리포스트 탭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그 멋진 나레이션 있죠? 영어로 썰라썰라 하는 이제 그런 나레이션들이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내가 좀 멋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영어 보이스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확실히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플랫폼답게 메뉴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베타 버전이고 테마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사이 또 생겼네?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영상에 어울릴 법한 목소리다 라고 이렇게 영상이 같이 나와요. Fullest potential. Belief is the foundation of their dreams.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내 영상이 조금 어두운 느낌이야. 그러면은 썸네일 중에서 저 어두운 걸 한번 찾아봅시다. 섀도우인데요. 섀도우를 들어보면 In a small town, unseen forces hunt in the night. 이런 목소리 AI로 만들기 쉽지 않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셀렉을 하면 섀도우가 셀렉이 됐고 그리고 위에 자막을 쳐라 라고 나옵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걸 이제 제너레이트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섀도우라는 테마에 맞게 생성이 됩니다. Hi, I'm so happy. 오, 전혀 해피한 목소리 아니죠? I'm so happy. 보이스 세팅에 가면은 여기 다양한 설정이 가능해요. 조금 플랫하게 가고 스타일을 세게 해서 다시 한번 제네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Hi, I'm so happy. 오, 정말 안 해피해 보이죠?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설정을 만져가지고 영상에 어울리는 느낌의 보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뭘까? 악마 그림이 있는데. Hey, kids! Summers are getting hotter, so let's stay cool and safe. Drink plenty of water, play in the shade, and don't forget your sun. 기쁜 목소리는 슬픈 단어를. Hey, I'm sad. I am sorry. 대사가 좀 웃기긴 한데 되게 자연스럽죠. 그냥 얼핏 들으면은 뭐 요즘 나오는 AI 보이스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한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분리를 해놨다는 게 되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Hi, I'm Yoon. I'm working as a video production director. Hi, I'm Yoon. I'm working as a video production director. Hi, I'm Yoon. I'm working as a video production director. Hi, I'm Yoon. I'm working as a video production director. Hi, I'm Yoon. I'm working as a video production director. 되게 스타일이 딱 들으면 뭔가 그 영상이 떠오를 만큼 확고하죠? 아무튼 이렇게 아트리스트에서 새로 이제 제공하는 보이스 오버 AI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멋진 나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이 보이스 오버에 대한 요금제는 아트리스트 맥스 이용자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트리스트 맥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추가 요금제를 결제를 하시면 한 달에 5만 크레딧을 쓸 수 있습니다. 자, 5만 크레딧은 이 보이스 오버 만든 나레이션의 총 시간을 이제 환산을 했을 때 1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시간이라고 하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하는 것만 했을 때 1시간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뭔가 영상 제작을 조금 있어 보이게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요 AI 보이스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트리스트 이 보이스 오버 AI 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가끔 좀 영상 만들 때 필요할 때 쓰면은 이거는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